어? 이 도심 속 한가운데 우주선 같이 생긴 건 뭐지? 설마 이 우주선을 타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가? 좋았어. 여긴 우주선이 아닌가? 여긴 어디지? 어? 이게 뭐야? 엄청 큰 눈알이잖아? 뭐지? 외계인인가?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누구세요? 저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해설사 신혜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가 우주선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서울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는 과학관이에요. 여긴 신기한 것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둘러보실까요? 좋아요. 얼른 출발! 출발! 네, 싸돌이가 지금 현재 와 계시는 공간은 자율주행 체험 시뮬레이터 앞입니다. 혹시 자율주행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알고 있어요. 아직 지구에서는 자율주행 2단계까지만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3단계라고 돼 있는데요. 2단계하고 3단계하고 차이가 뭐예요? 2단계 같은 경우는 항시 핸들을 잡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핸들을 완전히 놔야 되는 단계는 아니고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주행 도로와 같은 특정 구간에서는 핸들을 놓고도 운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3단계 체험 빨리 해볼래요. 와, 출발! 자율주행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셨을 때는 운전자 개입으로 수동 모드로 전환되니까 그때 미션을 수행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안 돼, 브레이크. 아, 이런, 박았다. 아, 사장님, 여기 보험 처리할게요. 네, 지금 싸돌이가 와 있는 곳은 트롤리 딜레마라는 시뮬레이터입니다. 트롤리 딜레마요? 트롤리 딜레마가 뭐예요? 자율주행이 운행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사고의 현장이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윤리적 관점에서 더 나은 선택일까 관람객들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공간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도전! 이거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래도 3명보단 1명이 낫지 않겠나요? 아, 그쵸. 그게 맞죠? 죄송합니다, 어르신. 아! 이건 사람보다 너희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노인과 청년. 아, 선택 못하겠어요. 아, 과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아, 트롤리 딜레마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제 저희 어디로 가는 건가요? 자, 지금부터는 상설 전시실을 이동하실 텐데요. 어? 야, 너 뭐야? 얘가 새치기예요. 지금 집개미가 엘리베이터를 눌러주러 왔네요. 아, 엘리베이터를 눌러주러 온 거구나. 이거는 뭐예요? 너무 무서운데. 지금 와 계시는 곳은 메타 휴머노이드 마스크봇이라는 전시입니다. 싸돌이 버튼 꼭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꼭. 안녕, 너네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라이라예요. 너도 언젠간 인간을 지배할 거야? 오, 그런 일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로봇의 손이에요. 휴, 돈 많이 받는 방법 알려줘.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어쩌고. 될 수 없군요. 돈 벌려면 직장을 열심히 다녀야 된대요. 오? 이 그림들은 뭐예요? 갑자기 미술관에 온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들은 얼굴을 그리는 구상 화가님들께서 미션을 수행한 작품들이에요. 이 전시는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더 인간의 영역을 침범해오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그럼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전시입니다.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피해서 초상화를 완성시켜라 라는 미션을 화가님들께 드렸습니다. 얼굴 인식을 피해서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점점 추상화의 영역으로 넘어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싸돌이도 한번 이 미션 수행해 볼래요? 좋아요. 저도 한 그림 하거든요. 자, 얼굴 인식이 안 되게 초상화를 그려보라 이 말이지? 어? 근데 난 어차피 사람이 아니니까
내 얼굴을 그리면 되겠다. 우와, 이거는 뭐예요? 지금 싸돌이가 보고 있는 전시물은 AI 페르소나입니다. 지금 관람객의 상태에 따라서 표정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얼굴을 이렇게 선택한 뒤에 얼굴 그리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로봇과 함께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예술품을 만들었을 때 사실 시간이 많이 단축되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던져주는 전시입니다. 다른 직업을 빨리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희 과학관의 미션입니다. 그렇군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함께 그려준 그림을 싸돌이에게 선물로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죠? 소리가 오묘하네요. 상처받은 마음에 평화가 오는구만. 근데 로봇이 하다하다 감정까지 치유해주다니. 그럼 또 상담사 같은 분들은 뭘 해야 하지? 그래도 사람 감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긴 어려우니까 괜찮으려나? 아니면 더 섬세하게 위로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도 언젠가는 개발되려나? 와, 정말 아름다워요. 야, 같이 가! 우와!